라이트 팬덤 강조한 방시혁, 르세라핌 논란에 담긴 진짜 위기. 르세라핌의 코첼라 무대를 통해 발생한 가창력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무대 후 사쿠라의 심경문을 시작으로 하이브레이블 소속 타티스트로도 논란이 번지며 오히려 불길은 커지고 있다. 특히 평소 이들을 깊게 응원하던 코어 팬덤보다 라이트 팬덤에서 이러한 반향이 심하다. K-POP 산업의 구조를 지적하며 라이트 팬덤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방시혁 의장의 말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르세라핌은 지난 14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코첼라 밸리에서 열린 코첼라 밸리 뮤직 앤드 아츠 페스티벌 이하 코첼라 무대에 올라 40분간 10곡의 무대를 소화했다. 이번 무대를 통해 르세라핌은 최단기 코첼라 입성이라는 기록을 달성했지만 유튜브 스트리밍을 통해 공개된 르세라핌의 라이브 실력은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켰다. 하루가 넘는 시간 동안 라이브 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과 무대 상황을 고려하기에는 기본적인 실력이 부족해 보였다는 의견은 계속해서 충돌했다. 무대 이후 사쿠라가 팬소통 플랫폼에 올린 글은 이 논란을 더욱 뜨겁게 만들었다. 사쿠라는 실력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보다는 데뷔한 지 채 2년도 안 된 투어도 한 번밖에 안 해본 저희가 코첼라라는 무대에서 가슴을 펴고 진심으로 이 무대에 온 힘을 쏟았다. 그것만으로 바로 인생이고 르세라핌이라고 느끼는 하루였다 라며 자신들의 의지를 강조했다. 르세라핌의 가창력 논란은 하이브 소속 신인 아티스트인 아일릿에게도 옮겨붙었다. 아일릿은 데뷔곡 매저너틴 일로먼 차트를 휩쓸던 지난 2일 SBS MTV 더쇼에서 1위를 차지했다. 분명 가받을 순간이지만 오히려 실력에 대한 의문점이 붙기 시작했다. 앙코르 라이브 무대에서는 불안정한 음정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데뷔 1년 반 만에 코첼라 무대에 올랐지만 아쉬운 모습을 보여준 르세라핌과 데뷔 한 달도 되지 않아 음악 방송 1위를 차지했지만 앙코르 무대에서 흔들렸던 아일릿의 모습은 묘하게 오버랩됐다. 빠른 속도로 성장하며 성과를 내고 있지만 정작 가수로서 챙겨야 하는 기본에 충실했나라는 의문을 심어주기 때문이다. 사쿠라는 무대에 오른 자신들의 진심을 강조했다. 그러나 코첼라 무대, 아니 어떤 무대라도 가벼운 마음으로 오르는 가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진심을 바탕으로 보는 사람들이 만족할 만한 결과물까지 보여주는 것이 프로다. 물론 사쿠라가 말했던 것처럼 만족할 만한 무대에 대한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특히 그 기준은 코어 팬덤이냐 아니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르세라핌의 코어 팬덤은 르세라핌이 코첼라 무대에 올랐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무대에서의 결과물이 조금은 부족하더라도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 반면 라이트한 팬덤 혹은 대중들에게 르세라핌이 코첼라 무대에 올랐다는 사실 자체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르세라핌이 코첼라에서 완성도 높은 무대를 보여주었을 때 비로소 코첼라 입성이 가지는 의미와 더해지며 만족감을 주는 것이다. 아일릿 역시 마찬가지다. 아일릿의 코어 팬덤은 아일릿의 음악 방송 1위라는 사실에 집중할 것이다. 반면 라이트 팬덤이나 대중들에게 이는 그리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라이브의 앙코르 무대마저 높은 완성도를 자랑하는 순간 탄탄한 실력을 가진 그룹이 좋은 데뷔곡으로 음악 방송 1위까지 차지했다는 인식을 심어주게 된다. 르세라핌의 코첼라에서 시작된 논란은 하이브 소속 아티스트를 거쳐 하이브라는 회사까지 향하고 있다. 아직 실력이 완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일단 데뷔부터 시키는 하이브식 공장형 아이돌이 건전하지 못한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이들의 음악을 라이트하게 즐기는 사람들에게 부정적 인식이 박혔다는 점은 방시혁 의장이 추구하는 K-POP의 확장과도 연결된다. 지난해 TVN 6퀴즈 온 더 블럭 출연을 전후로 방시혁 의장이 강조하는 K-POP 위기론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특히 유퀴즈 온 더 블럭 출연 당시 방 의장은 케이팝의 팬덤 구조를 지적하며 케이팝은 굉장히 집약적인 구조다. 라이트 팬덤이 별로 없다. 주변부의 라이트 팬덤도 많이 붙을 수 있는 구조로 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방 의장의 말처럼 하이브 소속 아티스트들은 강렬한 퍼포먼스가 중심이 되는 노래보다 언제든지 듣기 편한 이지 리스닝 장르의 노래를 주로 내세우며 음악적으로는 라이트 팬덤과 대중을 겨냥했다. 그러나 기록, 수치에 집중하고 이를 내세우는 것이 라이트 팬덤을 붙일 수 있는 구조인지는 의문이 남는다. 대중들에게 더 와닿는 건 기록과 수치보다 무대 영상, 실력이다. 기록과 수치를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과정에서 실력이 희생된다면 라이트 팬덤을 강조한 방 의장의 지론은 허울 뿐이었다는 자가당착에 빠지게 된다. 소속 아티스트와 마찬가지로 빠른 속도로 몸집을 키워가고 있는 하이브는 엔터사 최초 대기업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또 하나의 성과를 앞두고 있지만 지금의 논란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앞으로에도 제약에 걸릴 것이 분명하다. 하이브는 수장의 발언과 역행하고 있는 소속 아티스트들의 모습을 바꿔놓고 K-POP의 확장을 이뤄낼 수 있을까? 한일가 왕전 10.2% 1차전 일본 대역전극 한일가 왕전에서 일본이 한국을 뒤집는 대역전극을 펼쳤다. 16일 화 방송된 MBN 한일가 왕전 3회는 분당 최고 시청률 11.5%, 전국 시청률 10.2%, 닐슨 코리아 기준을 기록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한일가 왕전 3전 2선승제로 승패가 결정되는 본선 대결 중 마이너스 1차전, 인 마이너스 1대1 라이벌전, 중남은 무대가 이어졌다. 한국과 일본 언더독의 신화, 마이진과 나츠코가 맞붙어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선공에 나선 한국 대표 사이다 보이스, 마이진은 마스터인 대성의 날 박휘순으로 개성 넘치는 퍼포먼스를 선보여 현장의 마이진, 을 연호하게 했다. 나츠코는 일본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이자 한일 양국의 두터운 팬을 가지고 있는 우타다 히카루의 퍼스트롭을 일선곡해 마음을 울리는 보이스로 탁월한 감정 표현을 끌어내며 한일 마스터들을 기립하게 했다. 날 박휘순, 원곡자 대성은 곡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 라며 높은 음정과 애매한 호흡의 노래를 안정적으로 소화한 마이진의 보컬을 칭찬했고 조한조는 나츠코를 향해 욕심납니다. 라며 훌륭한 목소리와 가창력을 치켜세웠다. 투표 결과 나츠코가 122점, 마이진이 78점으로 일본이 1승을 가져가는 반전이 벌어져 한국 팀의 충격을 안겼다. 다음으로 한국과 일본의 감성 끝판왕들 대결로 별사랑과 아즈마 아키가 등장했다. 16세의 아즈마 아키는 별사랑을 향해 별사랑 언니, 8년 차 가수라고 하는데 저는 13년 차 가수입니다. 별사랑 후배님, 이라며 상상하지 못한 출사표를 날려 신동엽마저 박장대소케 했다. 선공에 나선 아즈마 아키는 1935년 발표된 민요풍의 올드드로 목포의 눈물을 한국어로 도전, 엔카 신동, 다운 특유의 꺾기 창법으로 소화하며 소름 돋는 전율을 유발, 서른도와 조한조마저 벌떡 일어나게 했다. 별사랑은 7080 대표 발라드인 최성수의 해후, 를 맛깔나는 구성진 목소리와 애절한 감정으로 선보이며 깊이감 있는 감성 무대를 완성했다. 하지만 한일 감성 장인의 대결에서 별사랑이 66점, 아즈마 아키가 134점을 받으면서 68점이라는 큰 점수 차로 일본이 승리를 가져갔다. 일본 마스터 시계로는 일본인이 한국 노래를 부르는 건 정말 기쁜 일이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한일전이다. 라며 한일가 왕전의 의미를 되새겼다.
연이은 일본팀의 승리로 한국과 일본이 2대2 동점을 이룬 가운데 드디어 한일 양국 타프 한간 명승부가 펼쳐져 열기를 끌어올렸다. 현역 가왕 1대 우승자인 감성 천재 전유진과 드롯걸스 재팬, 1대 우승자 후쿠다 미라이, 우승자들의 자존심을 건 운명의 대결이 이뤄진 것. 먼저 무대에 오른 후쿠다 미라이는 한국 대중에게도 익숙한 곡인 일본의 전설적인 싱어송라이터 오자키 유타카의 I Love You 를 선곡, 정확한 음정과 중저음 보이스가 돋보이는 풍부한 감성으로 먹먹한 여운을 안겼다. 이에 맞서 전유진은 일본 관객분들과 일본 마스터분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 라는 야심찬 포부와 함께 일본어 노래에 도전하는 정면 돌파를 택했다. 전유진은 수려한 일본어 발음과 자신감 넘치는 표정, 호소력 짙은 가창력으로 이루다운 품격 있는 무대를 선보였고, 일본 마스터 츠츠미로부터 압도적인 넘버원 이라는 극찬을 받았다. 결국 전유진이 130점, 후쿠다 미라이가 70점을 받아 전유진이 승리를 거머쥐면서 한국이 3위로 앞서 나갔다. 한일 양국의 노래 고수들 박혜신과 우타고 코로리에는 한일 단장들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안고 등장했다. 우타고 코로리에는 가수 박효신이 리메이크해서 불러 드라마 미안하다 사랑한다 OST로 삽입됐던 나카시마 미카의 눈의 꽃을 들고 나와 모두를 놀라게 했다. 우타고 코로리에는 한국에서도 인기 많은 곡이라는 부담감을 떨치고 청아한 가창력과 아련한 감성의 시너지를 발휘했고, 대성은 그대로 무릎을 꿇고 말았다. 박혜신은 일본에서 큰 인기를 얻은 개운 속의 참새의 눈물, 로엔카의 도전, 자신만의 허스키한 매력과 색깔을 진정성 있게 담아냈다. 박혜신은 응급실에 갔다 왔을 정도로 몸 상태가 안 좋았는데도 불구 서른도로부터 개운숙을 이어갈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고 칭찬받았다. 하지만 64점을 받아 136점을 받은 우타고 코로리에 일본에 승부를 내주면서 한일 3대3으로 다시 동점을 맞이했다. 한국과 일본이 3대3 동점을 이룬 피말리는 상황에서 마지막 마이너스 1대1 라이벌전, 주자로 거의 틸로스 대한의 딸, 마리아와 비주얼 센터, 카노미유, 한일 라이징 스타, 들의 대결이 성사됐다. 마리아는 주현미의 또 만났네요, 를 경쾌한 리듬에 어울리는 훌륭한 케이커 키노어 감칠맛 창법으로 열창했고, 카노미유는 윤하의 비밀번호 486일 일본어 버전으로 부르며 화끈한 무대 매너로 단숨에 관객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마지막 대결 결과 마리아가 92점, 카노미유가 108점으로 승리, 대역전승을 거두면서 1차전 최종 승리를 일본이 가져가는 이변을 낳았다. 3전 2선승제에서 일본이 먼저 1승을 가져가면서 본선 2차전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스레터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리며 최신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